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해부학적 결함이다. 해부학적 결함이다. 네, 라고 아.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숙명이군요. 네. 네. 당연히 있죠. 아니 많잖아요. 까발리기가 좀.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보시겠지. 이 질문. 아 저는 이 질문 선생님 피디님 진짜 우리 질문을 사전에 안 주셔가지고. 아 당연히 있죠. 뭐 왜 뭐 까발릴 필요는 없으신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항문이 붓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질은 전 국민의 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해부학적 결함.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세요. 굉장히 명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해부학적 결함이다. 해부학적 결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숙명이군요. 네,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그 무거워진 치액이 이제 중력방에 따라 이제 내려앉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친구도 있고 나도 있고 와이프는 얘기하면 안 될 것 나도 같고 나도 있고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치질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치질은 저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치질이 뭐 심하면 튀어나와서 있는 분도 많으신데 불편하지 않으신데 그것까지 꼭 수술해야 되느냐. 그럼 전 국민의 80%에서 90%가 있는 치질을 소화 빼고 이러면은 정말 뭐 성인은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없다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 있는 사람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다 수술해야 되느냐. 절대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죠. 치질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면 네. 증상이 없고 합병증이 없다 그러면 저는 치질은 수술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군 질환을 안 갖고 있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항문 쪽은 네. 치질은 네. 다 있고요. 뭐 용종은 사실은 거의 50%에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50세 이상에서 용종이 있을 확률이 거의 50% 넘기 때문에 뭐 선종이나 과형성 용종이나 모든 용종을 다 포함하면 그래서 질환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진단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얘기 주로 많이 하세요 고객분들한테? 저는 일단 좌욕, 좌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욕을 한 시간이 안 되면 샤워기로 이렇게 좀 따뜻한 온수 정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변을 본 다음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항문이 좀 많이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든지 좀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장님은 주로 어떤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좌욕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기본이지만 요즘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라.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라. 적정량 이상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라. 아. 네,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강도, 뛰거나 더 강한 강도보다는 그냥 걷는 강도 정도의 운동을 꼭 하시라. 이거는 이제 치액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면 결국 항문 건강 자체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한 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요? 한 시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1시간, 15분 정도 항문만을 위해서는 사실 좀 짧은 게 더 좋기는 하죠. 저는 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치질이 전국문의 질환인데 치질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술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죠. 네. 가음하시고 혈전 생겨서 오시는 분들 의외로 또 많으시고요. 두 번째 치루도요. 술하고 연관 되게 많잖아요. 네. 치루도 술 드시고 설사한 다음에 갑자기 치루나 농량 생겨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세 번째 대장 용종도 사실 술하고 연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십니까? 그 직장 생활 하려면 술 마셔야죠. 직장 생활 잘 못해요. 술 좋아하십니까? 아니 저는
잘 못 먹습니다. 저희 세 명이 다 술을 안 먹는데요. 저도 술을 안 먹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시는 게 뭐 간암 예방에도 좋지만 지방간 예방에도 좋고 우리 뭐 심혈관계 질환도 다 예방할 수 있고 좋지만 대장항문 쪽에서도 술로 연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과음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랑해요 이 세상 슬픔까지도 적당량의 음주는 직장생활 하시려고 사회생활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부분은 있지만 진짜 술 드시고 치료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장 용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걱정 많이 할 때 이제 예방책으로 술 얘기도 좀 하고 네. 갑자기 과음하신 다음에 악화돼서 네.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술 얘기를 좀 저는 과음은 삼가하라 한 가지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주세요. 드세요, 식이섬유? 저는 따로 들진 않고요. 식습관 자체가 좀 야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드세요? 저는 제가 먹지는 않고 주로 이제 와이프. 네, 와이프 장인어른 이제 약간 처가 쪽 한 분. 그래서 많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로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사실 배변 활동이나 네. 이런 쪽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네, 많지는 않은데. 여성분들은 그런 변비도 많으시고 네. 네, 왜냐면 구조적으로 앞에 자궁이 안에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구불결정도 많이 구불구불하고 해서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거 되게 네. 필요한 경우가 많으신 거 맞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저는요 물 얘기하고 싶어요. 식이섬유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장항문 질환 예방에 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물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저는 사실 물 많이 안 먹는 정말 거의 안 먹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이 좀 느껴지면서 물을 그래도 하루에 1.5리터 정도 먹으려고. 네. 물 많이 드세요? 저도 한 1에서 1.5리터 네. 먹으려고. 하루에 8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물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네.